달기롭떡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 윤주의 사주 카페 원장님 댁에서 판매를 했었던 여기 소복한 집 7종 화분에다가 제가 이렇게 이 이름 뭐야? 솔라! 어머 솔라가 이렇게 예쁜 애였어. 몰랐어요. 솔라 여기에다가 넣어서 분갈이 할 거고요. 이 샴페인 군생이 얘를 어디다 심어줘야 되나 계속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끌려다니기만 하고 얘가 못 들어갔었는데 얘 여기다 심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녀석 너의 이름은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도 여기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빨간 요 녀석 허 예쁘다. 요거는 이름이 석양. 어머 예쁘다. 석양도 여기다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갈이 내기 하는데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흙을 일단 털어야 되겠죠? 뭐 빠르게 한 말만 빠르게 말만 빠르게 손은 빠르지 않다. 먼저 요 샴페인은 여러분들 지금 요번 시간에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요 샴페인은 제가 구름다육에서 소개해드렸었고 판매 소개했었던 샴페인 요게 8,000원이었어요 군생. 화분, 조화분도 여러분들 보시면 오 조화분이 조화분만 판매를 했었던 게 아니라 소복한 집은 저 지금 오늘 분갈이하는 화분은 5개예요. 그건 5개 들어갔고 그 큰집 화분이 어떤 거냐면 요 화분이에요. 요 사이즈 큰 거 입구가 15cm나 되는 요 화분이 하나의 세트로 해갖고 전부 화분은 6개가 가는 그 세트로 제가 6만원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초보 다육맘들이 딱 많이 필요한 화분. 제가 맨 처음에 다육이 시작을 해서 분갈이를 할 때 제가 오류가 뭐였냐면 근데 화분이 이왕 같은 돈 주고 사면 화분 진짜 싸고 큰 거 사야지 왜 이래서 이래갖고 다육이를 큰 화분에다가 뭐 때려 몰아서 같이 막 여러 개를 띄엄띄엄 심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냥 임시방편으로 심어놓는 것처럼 그렇게 심어놓은 거예요. 뭐하러 그렇게 그러면 분갈이를 뭐하러 그렇게 해요. 그냥 잠깐 거기다 심어놓을 것 같으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처음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영상들을 보니까 아 화분을 그렇게 사는 게 아닌갑다 해갖고 나중에 화분을 제가 또 이제 다시 또 바꿔서 사서 작은 화분들로 바꿔 샀죠. 지금 하고 그때 샀던 그 화분들 안 쓰는 화분들이 되게 좀 많아요. 제가 이제는 사이즈가 좀 크니까 큰 사이즈 이제 다육들 심으면 되죠. 근데 요 샴페인 군생은 가성비가 너무 좋아갖고 제가 진짜 완전 너무 좋았었는데 얘를 분갈이를 하려고 테이블에 갖다 놨는데 어디다가 얘를 뭐에다 심어주나 계속 빻고 여기도 빻고 저기도 빻고 이렇게 빻고라고 하니까 너무 웃긴가? 뭐야 깍지가 있나? 깍지인가? 하얀 게 있는데 이게 깍지인가 아닌가 어우 헷갈리네. 이렇게 이제 아닌가 긴가 헷갈리면 그러면 그냥 약을 치면 돼요. 근데 깍지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컨디션은 사실은 아닌데 이렇게 해서 깍지약을 살짝 치면 되죠? 그리고 저렇게 돌아댕기는 깍지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손깍지에 비하면 저거는 아무것도 아니요. 걱정할 것이 없어요. 달댁은 다육이를 많이 키우니까 그렇지 나는 안 그래 그러실 수도 있으려나? 하도 많이 경험해보고 하다 보니까 저런 게 야, 깍지는 진짜 다육이 키우면서 저거는 진짜 다육 생활에서 그렇게 막 엄청 격하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거를 많이 경험하면서 엄마 웬일로 아이스크림을 먹어요? 저희 엄마 당 떨어지나봐. 뭐? 엄마가 당이 떨어지나 봅니다.
그럼 커피를 마셔요. 아이스크림을 드셔. 아, 잠이, 엄마도 커피 마시면 잠 안 와? 아, 저는 커피 마시면 잠 안 온다는 거 이해를 아직은 못 하는데, 우리 사무실에 실장님이 어느 순간 오후에 커피를 안 먹는 거예요. 그 주변에 다른 실장님들도 그렇고, 이해를 못해서 처음에는. 근데 어머 세상에, 우리 실장님이 그러네? 안 먹네? 왜 그러냐고 또 잠이 안 온대. 아니, 커피 마셨다고 잠이 안 와? 그랬더니 잠이 안 온대. 그, 저도 그럴까봐. 사실 지금은 제가 이제 식단 조절하느라고 커피를 지금 안 마시고는 있지만, 어머, 이거 웃긴다. 야, 또 목대가 이렇게 나오는 애였어? 와, 너 롱다리다. 와, 이. 야, 이게 실뿌리가 살곰살곰 나고 있어. 실뿌리가 살곰살곰 나고 있죠. 이게 참 희한하게 분갈이를 안 하면 얘가 관리가 안 돼. 왜 그러지? 그냥 그리고 사실은요, 분갈이 하면서 이 화분에서 얘를 빼잖아요. 한번 이렇게 빼서 화분에 갇혀있지 않게 만들잖아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얘네들이 저 화분에서 되게 오래오래 살면서 화분 아래로 쏙 들어가갖고, 이게 그러면 통풍도 안 돼. 이게 근데 재배 농장에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제 너무 많으니까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렇지만, 우리처럼 취미인들은 요거를 딱 갖고 오면 일단 분갈이는 안 하더라도 밑에 마사라도 넣어서 얘네들이 화분 밖으로 나오게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잖아요. 공간이 또 너무 많이 필요해. 그런 거는 또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화분 안에 다 갇혀 있으면 그래도 화분 밖 공간은 서로 차지하지 않잖아요. 근데 화분 밖으로 딱 꺼내놓으면 그 순간 이제 얘 사이즈만큼 공간이 필요하니까. 그러면 이제 옆 다육이에 간섭 생기고 막 그러죠. 그렇다고 뭐 얘네들이 언제까지 막 계속 성장하냐, 또 그렇지 않고 성장을 하다가 어느 순간 무거지면 그 자리에서 묵으면서 또 그 화분이 약간 헐렁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 컨디션, 이 뿌리 컨디션은 화분으로 가져가면, 그대로 갖고 가면 활착하게 살짝 좀 사나운 그런 지금 컨디션. 뭐 새뿌리가 나와서 어디에서 좀 이렇게, 예전에는 이 녀석들 제가 그냥 막 쌍둥쌍둥 막 다 잘랐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봐가면서 해요. 화분 사이즈, 그다음에 흙 구성 이런 거, 그다음에 이 뿌리가 늙었는지 아니면 새뿌리인지 이런 거. 얘는 뿌리가 약간 좀 묵은 티가 나요. 이거 자체가, 다육이 자체가 좀 묵은 티가 나거든요. 단수가 이렇게 높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다육이가. 그래서 지금 흙을 최대한 좀 털어내고 있습니다. 흙 냄새가 썩 좋질 않아, 이 흙이. 흙 냄새가. 자, 이렇게. 이제. 아이고, 제 발등 위에다 다 쏟았어, 흙을. 이 진짜. 자, 빠르게 분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회수층으로는 그 깔망을 다 깔아. 깔망을 다 깔고. 얘가 밥공기, 커다란 밥공기 있잖아요. 커다란 밥공기 용량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배수도리를 이만큼씩. 이만큼씩 배수도리를 깔아. 깔아, 깔아. 그런 다음에 여기 굉장히 세게 튼튼이를. 제가 왜 이렇게 해보냐면,
제가 소개를 하잖아요. 제가 소개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써보고 어땠는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해요. 여기 그러니까는 이제 농장 사장님들도 이제 사온 다육들 같이 분갈이도 하고 그런 이유들이 다 그런 것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화분이 사이즈가 굉장히 좋죠. 이게 지금 7.5풀분에 꽉 들어차 있던 애를 이 화분에다 지금 옮기는데 얘가 12cm 화분이에요. 12cm 화분이기 때문에 뿌리 내림이 내가 자신이 없다 그러시면 일단은 요거 그다음에 다육이를 내가 좀 살찌우게 키우고 싶다 하면은 요 흙 한번 여러분들 한번 해서 한번 경험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화분 세트 구매하시면 진짜 튼튼이는 한 봉다리 이렇게 딱 그 오잖아요. 샘플처럼 사서 써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딱 요 화분에다가 요 흙을 딱 이렇게 매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기 쉽게. 아유 기억 못해요. 기억 못해. 그래서 저는 다육이, 흙, 그 다음에 화분 이런 걸 웬만하면 다 매칭하려고 되게 노력해요. 그래서 아 요 흙은 요렇구나 아 이렇구나 라고 두고두고 기억하려고 저는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자 마감은 한꺼번에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솔라를 자 이렇게 안에다가 살짝 넣고 화분 여기 다육이 뿌리를 살짝 벌려가지고 이렇게 이쪽에다가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론 좀 매칭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이런 게 좀 달라질 수 있긴 하지만 다육이를 키우는 어떤 커다란 어떤 자기 기준이 있어요. 나는 개품으로 키우고 싶어. 나는 창다육이 위주로 키우고 나는 국민다육이 군생 위주로 키운다. 혹은 나는 국민다육이 위주로 키워. 나는 작고 달달 묵게 키우는 게 좋아. 이렇게 하면 농장 사장님들의 어떤 그런 성격에 따라서 여러분들 그게 화분 선택, 다육이 선택, 흙배합, 관수 이런 것들이 거기에 따라서 또 미묘하게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특정 농장에서 오는 이런 다육들, 그 다음에 화분들, 흙들을 딱 이렇게 매칭을 해서 하는 이유가 다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저도 그런 게 있거든요. 제가 분갈이하는 흙의 어떤 그런 배합 비율이 저도 나름 있어요. 나름 배합 비율이 있는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따로 있거든요. 그걸 알려달라! 그런데 달라요. 그게 저는 대란다예요. 항상 지금도 키핑장에서 다육이를 키우면서도 내가 이도 저도 안 되면 나는 베란다에서 키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그렇게 자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다 정리해도 베란다에선 다육이 키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나? 그렇게 해서 흙배합을 저는 살짝 조금 가볍게 하려고 되게 많이 이렇게 좀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게 영향을 다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 요거 요 다육이 이름이 아까 뭐였더라? 좀 되게 좀 그래서 아 파라다이스 아, 이름 좀 웃기잖아요. 파라다이스 뭐 파라다이스 뭐 아. 얘가 여기는 여기에 좀 작으려나? 배양토를 아니 배수층을 좀 덜 넣었어야 되나? 난 또 이렇게 얘가 목대가 있는지 몰랐네. 너무 웃긴다. 야 너 완전 반전인 거 알아? 너 목대가 있어. 롱분에다가 식재해도 됐었던 그런 목대를 갖고 있어요. 완전 롱다리. 아하. 완전 수북하게 매겼네. 근데 이렇게 해도 쏙쏙이로 쏙쏙 하면은 들어가요.
요렇게 야무지죠? 완전 야무지게 쏙 들어갔고, 자, 이번 시간에는 드디어 요 파랑새가 왜 나와? 요 샴페인 진짜 여기다 저기다 심을까? 여기다 심을까? 저기다 심을까? 계속 들고만 다니다가 못 심었던 샴페인을 여기다가 식재해 줍니다. 살짝 뿌리가 아주 깍지가 살짝 있는 듯 해가지고 제가 깍지약을 뿌리에다가 좀 뿌려줬죠. 그리고 한 번은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니 눈이 자꾸 뻑뻑하고 이게 왜 이러지? 내가 뭐가 어디가 잠든 건가? 왜 그런가? 했더니 선크림이 눈에 들어가서 그런 거야. 이게 괜히 아니 선크림을 어떻게 발랐길래 선크림이 자꾸 눈 빛에가 눈 비비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마스카라를 못해요. 마스카라 하고 한번 눈 비벼갖고 그 뒤로부터는 제가 마스카라를 안 해요. 그리고 라이너도 못 그려요. 눈을 하도 비벼갖고. 그러니까 안구 건조증 같은 게 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와, 요 화분 어때요, 여러분들? 활용도가, 와, 요게, 요런 그 군생들이 지금 들어간다는 게. 아, 질질 흘리고 있어. 요렇게. 우후. 짠짠짠. 자, 마감은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감. 샴페인부터. 요 녀석은 깍지가 있었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깍지가 있었다라는 걸 잊지 말고 여기에다가 제가 여기 1타올키를 지금 배합을 해놓은 게 있어서 쓸 거예요. 그냥 여기에다가 안 그래도 엄마하고 진짜 많이 제가 이렇게 그 깍지약을 그 농약을 계속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또 미스트처럼 분무기로 이렇게 해서 쓰니까 그냥 물로 줄줄 따라서 주는 건 또 괜찮을 수 있어. 근데 그게 아니고 스프레이로 이걸 하게 되니까 되게 우리도 그걸 흡입을 하고 손으로 계속 만지고 이렇게 되니까 그게 요즘에 계속 좀 신경이 좀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자 샴페인은 이렇게 이름표 날짜를 써야 돼서 다음에 솔라 너무 예쁘죠. 저는 솔라가 또 이렇게 예쁜지 몰랐네. 처음에 저는 솔라가 까망인 줄 알았어요. 색감이 곰뒤 뒤에 갖고 그때 아이드만. 솔라는 얘는 한번 봐도 좀 약간 그 폴덴시스의 그런 느낌. 아, 폴덴시스. 그리고 약간 누브라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도 좀 있고. 목대 안쪽으로 제가 이제 이 마감도를 좀 넣으려고 많이 이렇게 조금 몰아넣고 이렇게. 와 진짜 예쁘다. 완전 야물딱지고 괜찮아요. 이렇게 상토 살짝 나오는 거 그런 거 괜찮아요. 맨날 괜찮대. 먼들. 얘는 파라다이스. 목대 안쪽에다가 넣으려고. 그래서 좀 짱짱하게 좀 고정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어차피 얘는 뿌리가 굉장히 많이 지금 그 흙 속에 들어가 있고 또 목대가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가 흔들릴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 이렇게 파라다이스도 마감을 했어요. 어우 예쁘다. 또 뭐 하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치. 요거 요거는 이름이 뭐였더라. 얘는 좀 많이 묵었어. 얘 묵둥이야. 부탁해. 제발 공기뿔이 좀 나오지 말고. 응? 여기서 활짝 잘해갖고 요 화분에 진짜 빵 터지게 커주라. 우리 초보 다육맘들이 많이 썼던 그 화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요 화분 많이 썼었어요. 조그만 화분. 근데 요 사이즈는 제가 전 안 써봤거든요. 조그만 미니분 사이즈만 제가 구매를 해서 써봤고 요 사이즈 12cm 사이즈는 안 써봤는데 그 다음에 좀 약간 납작한 대접 국대접 같은 화분 한번 써봤고 자 이렇게 분갈했어요.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윤지사주커피 원장님 댁에서 판매를 했었던 이 화분, 이 화분은 소복이네 집 7종에서 판매를 했었던 화분인데 제가 여기에다 이렇게 분갈이를 했어요. 너무 예쁘죠? 사이즈를 한번 가늠을 해보시면 이렇게 얘가 직경 사이즈가 12cm거든요. 근데 어때요? 분갈이하니까 너무 예쁘죠? 요렇게 예쁘게 이 위에 있는 그 화분들도 전부 다 윤지 사주카페 원장님 댁에서 제가 소개를 했었던 화분들이에요. 요렇게 제가 튼튼이로 분갈이를 했어요. 자 요번 시간 분갈이 여기서 마치고요. 저 다음 시간 다시 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